koji me posla, da nikoga od onih koje mi je dao da ne izgubim, nego da ih uskrisim u posljednji dan.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mnoštvu: Svi koje mi daje Otac doći će k meni, i onoga tko dođe k meni neću izbaciti, jer siđoh s neba ne da vršim svoju volju, nego volju onoga koji me posla. A ovo je volja onoga koji me posla, da nikoga od onih koje mi je dao ne izgubim, nego da ih uskrisim u posljednji dan. Da, to je volja Oca mojega, da tko god vidi Sina i vjeruje u njega, ima život vječni, i ja da ga uskrisim u posljednji dan.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prvi dani mjeseca studenoga svake godine na poseban način su obilježeni posjetima grobljima, mjestima posljednjeg počivališta naših dragih pokojnika, paljenjem svijeća i molitvom za njih. 우리들이 사랑했었던 모든 죽은 분들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방문합니다. 또 어제는 모든 성인들의 축계, 대축일을 지냈고 오늘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모든 신자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이 끝난 뒤에, 죽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은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지상 삶이 모두 마쳐집니다. 그러므로써 죽음 앞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이나 우리들의 프로젝트, 지상적인 미래나 이런 모든 것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문 앞에서 정확하게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늘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우리들 모두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즉, 이 지상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기쁨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쳐야만 우리는 하늘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모든 성인들과 하느님과 돌아가신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오늘 같은 모든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죽음과 고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죽음의 신비 앞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희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들의 희망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교 역할을 합니다. 즉 다리입니다. 이 불완전한 삶에서 건너가서 이제 완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영원한 삶입니다. 어느 한 작가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이 죽음에 관해서 비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터널을 지나가는 기차로 비유했습니다.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차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 어두운 터널로 이 기차는 지나가고 있지만 이 기차는 빛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계속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빛, 밝음 속에서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차 속에서 빛이 없는 암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갑니다.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삶이 끝난 뒤에 체험할 것입니다. 즉 아주 짙은 암흑을 체험할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짙은 암흑입니다. 하지만 그 짙은 암흑 영원히 그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빛의 삶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하느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완전한 친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훨씬 더 신앙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각자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 성인께서는 오늘 이 독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무덤의 암흑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두가 부활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자 죽은 이들 모든 이들의 주인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무덤까지도 가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느님의 빛이 그 무덤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아주 멋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 무덤을 방문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영원한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하느님과 완전히 친교한 것을 또 친교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지니게 만듭니다. 희망 가득한 관점을 지니게 합니다. 하느님과 영원한 친교를 향한 관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덕을 지녀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느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용기입니다. 이 지상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지닌다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거룩한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죽은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 속에 잠든 모든 위령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완벽한 친교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고대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을 마친 모든 이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특별히 완덕,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 성인들과 친교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모든 불결한 것들로부터 정화해 주십사 전구를 청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성인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들의 희망을 훨씬 더 강하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